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그리고 수에 집착해서 S 넣을 거야 말 거야. 특히 명사 동사에 S 넣을 거야 말 거야에 엄청 엄청 집착한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조동사 뒤는 동사 아니야. 한번 해봤어. 자꾸 헷갈려. 자, 이 내용 무슨 내용이었지 얘들아? 전 남편 저격. 아니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일단 요거는 헤어졌어요. 여자랑 남자랑 헤어졌는데 이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랑 노래와는 조금 결이 달라. 그동안 해왔던 사랑 노래는 뭐 잊지 못해갖고서 약간 매달리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나 너 없이도 잘 살 거야 의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면 돼요. 일단 flowe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꽃 한 송이라는 게 어찌 됐든 얘들아 뭐 개나리 같은 거는 가지 하나에 몇 개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장미꽃 같은 거 생각하면 장미 하나라는 게 좀 명확한 아이니까 셀 수 있어요. 그럼 지금 flowers라고 했으니까 약간 꽃다발 같은 느낌이겠지? 그쵸? 꽃다발 같은 느낌이겠지? 꽃 여러 개니까 일단 내용 자체가 얘들아 약간 뭐 남친? 남친이랑 남녀가 사귀었을 때 이제 남자가 해줬을 법한 그런 이벤트라던가 뭐 데이트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서 그거 다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 라고 하는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죠.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좋아요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그랬어 라고 당연히 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랬어. 어떤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좋게 너랑 나랑 되게 좋게 잘 만났었지 이러는 거지. 잘 만났었지. 이거는 이제 결혼하고 헤어진 거라서 너랑 나랑 참 좋았지 이런 느낌이 진짜 말 그대로. 오케이. 자, 비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다. 그거 다 어디 어디에 있다. 이거를 그렇죠. 존재하다라는 말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그거다라는 표현으로 비동사 과거형 네 개 다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기만의 과거형 was 나 were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주인공에 따라서 s 붙일 거야 말 거야 이 차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형은요. have, pp. 세 번째 과거형은 had, pp. 네 번째 과거형은 used to 동사 원형. 여기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1번은 그냥 과거에 그랬고 지금이랑은 상관이 없어.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형 파악할 때 오히려 핵심이 되는 게 지금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네. 지금도 그래요 하면 2번을 선택하면 되고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하면 4번 선택하면 되고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그랬었지 이러면 과거에는 그랬었지 하면 1번 선택하면 되고 오케이? 그럼 3번은 아예 지금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과거끼리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우리 지금은 얘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사귈 때는 그랬었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사귈 때는 그랬었지 이런 거. 지금하고 전혀 연관 없이 우리가 과거에 사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뭐였어? 골드였지. 굿 골드 약간 라인 맞추려고 한 게 좀 보이죠. 우리 골드였지. 우리 황금기였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진짜 금이었다라기보다는 자 우리 황금기였지라는 게 조금 올드한 표현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얘들아 황금기라는 게 제일 좋았을 때 더 베스트 느낌이죠. 이게 우리 인생 중에서 골드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세환이 또 졸리려고 한다. 자 우리는 얘들아 꿈이었어. 얘들아 그러한 종류의 꿈이에요. 이게 그러한 종류의 꿈 그게 어떤 종류냐면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아 그냥 어카인드 오브보다는 그냥 어두 뭐 상관이 없기는 한데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설명하고 있으니까 더가 자연스럽게 붙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태연아, 정신을 차려야 돼. 다시 한번 드림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명사는 당연히 꿈이고요. 동사는 꿈꾸다. 우리는 얘들아 we were the kind of dream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꿈이었어. 그게 어떤 종류의 꿈이었냐면 어떤 꿈이었냐면 어떤 꿈이에요? 될 수 없는 될 수 없는 다시 한번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can't가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be 동사가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비일 수 없는 종류의 꿈이었어. 자, 솔드 갑니다. 쇼. 팔다. 동사. 쏘. 팔았다. 동사. 팔린. PP형이죠. 형용사. 지금 여기서 동사 선택했어요. 조동사도 있고, 비동사도 있어. 그치? 메인 동사도 다 있어. 그럼 동사 절대로 선택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팔릴 수가 없는 그러한 종류의 꿈이었어. 이게 무슨 말일까? 넘볼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좀 얘들아, 이거 팔릴 수가 없다. 야, 팔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살려보세요. 팔릴 수가 없는. 쓸모가 없어? 중고도 안 되는. 꿈인데 팔릴 수가 없는 꿈이었어.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돈으로? 맞아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야. 왜냐면 위에서 얘들아 우리 되게 괜찮았고 우리 골드였어 이랬잖아. 이렇게 위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귈 때 우리의 과거는 너무 별로였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 야 우리의 꿈 야 우리 관계 우리의 꿈 살 사람이 누구 있겠냐 재원이가 말한 것처럼 나쁜 쪽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위에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팔릴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꿈이었어 라는 건 우리라는 꿈은 돈으로 값어치가 매겨질 수 없는 거였어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골드라고 말했지만 그거 아무 100만 금을 줘도 우리는 안 팔 거였어. 팔릴 수가 없는 거였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돈으로 값어치가 매겨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라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그랬어. 어떤 상태? 굉장히 올바른 상태. Right 한번 또 공부해 봅시다. Right. 일단 형용사로 무슨 뜻? 오른 기억하라 그랬고요. 오른 쪽의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명사로 가면 이게 무슨 뜻? 오른 것. 권리. 해도 되는 것, 권리, 이 단어 꼭 기억하라 그랬어. 다시 한번 적어놓으세요. 형용사 오른, 오른쪽의 당연히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오른 것, 해도 되는 것, 이 표현이잖아. 그래서 권리. 오케이? 여기서는 우리는 옳았어. 우리 괜찮았어 라는 표현이지, 얘들아. good 이라는 표현이 슬쩍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We are right. 우리는 올바랐어. 우리는 괜찮았어. 뭐 할 때까지는? 이거 till, until 할 때 L 두 개 아니다. 하나다, 얘들아. 자꾸 헷갈리지만. 지금 till 할 때도 L 하나예요. I 때문에 자꾸 헷갈려. 그치? 뭐 할 때까지는? 접주동. 우리가 아니었을 때까지는. 우리가 아니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 이거 무슨 말일까? 아니었을 때까지는 옳았어. 이거 무슨 말일까? 헤어지기 전까지? 헤어지기 전까진 괜찮았어 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내가 배고프지 않기 전 야, 배고프기 전까진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틀리기 전까진 다 맞았어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의 틀리다의 느낌은 너와 나의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진 다 right 올바랐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사이가 틀어졌어 라는 표현이 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right 하기 전까지는 우린 right 했어 라는 건
right하지 않다라는 건 틀어지는 거잖아요. wrong이잖아요. 이 말 이해돼요? 요건 얘들아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야. 오늘의 노래는. 우리가 wrong 하기 전까지는 얘들아 be right가 지금 not right가 wrong이잖아요. 그러니까 wrong 하기 전까지는 옳았어 라는 건 틀어지기 전까지는 참 괜찮게 서로 잘 얘기하면서 지냈는데 이러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right해지지 않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계속 위 같이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동사 짓는다, 지었다, 지어, 진.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택은 지었다. 만들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으로 갑니다. 우리는 만들었어. 하나의 집을 만들었어. 우리 맨날 홈 집으로 하면서 얘들아 부사했었는데 지금 뭐 있어요? 모자 썼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로 하는 거야. 이걸 그냥 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얘들아 우리가 가정을 지었어 라는 건 무슨 얘기야? 우리 결혼했잖아 이거예요. 그치? 가정을 꾸렸지 너랑 나랑. husband and wife가 되었지 라는 거. 오케이? 우리 서로 틀어지기 전까진 괜찮았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까지 했잖아. 이런 거. 오케이? 우리가 집 하나를, 우리가 가정 하나를 만들었어, 세웠어 라는 건 우리가 가정을 꾸렸잖아. 우리 결혼도 했잖아. 오케이?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는 계속 연결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보았다. SV, SV 갑니다. SV, S, V. 메인 동사가 뭐예요? 마치 지각 동사죠. 그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 특히나 여기서 ing의 문법은 2번이에요. 불타고 있는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지금 얘들아 메인 동사와 두 번째 사이 동사 사이에 껴있는 애는 뭐처럼 해서? 주어처럼 해서 즉 있는 이가로 해서 집을 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슬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25라고요? 너와 나, 내가 지은 그 집이죠. 여기서 얘들아 잘 봐. 그럼 집에다 정말 불을 질렀어? 어떤 느낌일까요? 불화. 싸워가지고 생긴. 불화. 잘했어. 불화. 지금 이거야. 너랑 나랑 틀어지기 전까지는 참 괜찮았는데. 그래서 우리 결혼까지 했잖아. 그리고 미친 듯이 싸우면서 뭐 했어? 우리가 쌓아놓은 그것이 burn, 불타고 있는 것도 지켜봤어.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home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정말 house의 느낌보다는 house가 정말 불에 탔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깨진 거죠. 그렇죠? 가정이 깨지는 것도 우리는 지켜봤어. 여기서 또 갑니다. see도 아니고 look도 아니고 watch도 아니 watch로 했어요. 그렇죠? C는 그냥 가만히 본 거고요. 룩은요, 얘들아, 눈을 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사이가 틀어지고, 그쵸? 우리의 가정이 깨지는 걸 계속 지켜봤어,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아치 선택을 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는데도 나는 원하지는 않았어. 그치? 부정문을 나타내는 뭐라고요? 조동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don't, doesn't, didn't는 이렇게 쓰고 쓰겠냐? didn't 세 가지는 조동사예요. 누구를 짊어지러 온? 낫을 짊어지러 온. 그럼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메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didn't은 난 원하지는 않았어. 뭐 하는 것을? 너를 떠나는 것을. 투부정사니까 당연히 뭐 하더라? 동사 원형 이것도. 오케이? 자, 우리가 둘이 잘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싸워서 그 가정이 파탄을 나는 것까지도 봤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즉, 나는 이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싶었어. 이혼만은 안 하고 싶었어. 오케이? 근데 내가 뭐예요? 그리고 나는 시작했어. 뭐 하는 것을? 우는 것을. 우는 것을.
노멀합니다, 얘들아. 저번에 우리 세 가지로 늘어났죠. 좋아하다, 싫어하다,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얘네들 세 가지가 메인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투나 ing. 뜻도 똑같습니다. 이게 나는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너를 놓치고 싶진 않았어. 그리고 막 나는 울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약간 매달린 거지, 여자가.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라고 울기 시작했어. 여기 보시시면요.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날 두고 떠나지만, 그치? 난 네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별 노래와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버시 들어가면서 완전 반전이 생겨요. 오케이? 난 울기 시작했어. 근데 바로 그때 대는 뭐뭐보다예요. 헷갈리지 마. 근데 바로 그때 내가 기억을 해냈어. 동사자리죠. 아, 이렇게 해서 내 가정이 깨지는 거 싫은데 하면서 막 울다가 갑자기 번뜩 그때 내가 기억을 해냈어. 생각을 해냈어. 뭐라는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캔은 무슨 동사? 조동사 다음은 동사 원형. 지금 계속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나가지만, 얘들아,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지금 얘 동사의 과거형과 PP형이 똑같이 생긴 거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거야. 자, 나는 사줄 수도 있지.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뭐를요? 꽃을. 자, 첫 번째 포인트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저거 기억나, 얘들아?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끊는다. 야, 너 왜 안 내려가냐?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끊는다 라고 했을 때, 얘들아, 메인 동사가 약간 뭔가를 주다 라는 느낌이 오면 앞에는 사람이고요, 뒤에는 사물이 와서 사람에게 이런 거 했을 때 to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물건을 꼭 반드시 여기를 끊어야 되는 핵심이 있다. 요거 하나 일단 오늘 기억을 하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다 주다의 느낌이야, 얘들아. 그냥 사다의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다 주다의 느낌이 들어가거든. 사다 주다의 느낌이 들어가거든. 그럼 뒷부분에 얘들아 명사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그럼 사람에게 사물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법.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뭐예요? 두 번째 문법은 뭐예요? 원빈이 원빈을 봤다. 기억나요? 메인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같은 사람이면. 제귀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도 같은 사람이야. 동사를 가운데로 두고,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계속 이렇게 계속 돌아. 돌아도 계속 같은 사람이야. 이해되지? 이게 제귀라는 뜻이거든. 얘가 여기로 와도 되고 얘가 여기로 와도 되고, 그쵸?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명사에 뭘 붙여준다? 셀프를 붙여준다. 그래서 내가 내 물 뜨는 거잖아. 그래서 셀프 서비스라 그러잖아. 내가 먹을 물을 뜨는 거잖아요. 오케이? 셀프라는 표현을 그때 붙여준다. 그게 제기대명사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사람도 나고 받는 사람도 뭐예요?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사는 사람도 나고 받는 사람도 나야. 그러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뒷부분에 뭐가 들어갔어요? 셀프가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문장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얘들아. 사람에게 사물을. 오케이?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띄고요. 아까 네 개 중에서 하나의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명사,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주어라고 하죠. 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 보통 뭐라고 하죠? 목적어라고 하는 이 두 명사가 겹치면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에 뭐가 들어간다? 셀프가 들어간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얘들아, 남자친구 남편이 꽃을 많이 사다 줬었나 봐. 그러니까 얘들아, 아, 이 남자랑 헤어지면 나 누가 꽃 사다 주지? 이런 걱정을 한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서 막 운 거야. 이제 나한테 꽃 사다 주는 사람도 없겠네? 하면서 울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난 게, 아, 그래, 그럼 그냥 내가 나한테 꽃 사다 주면 되지. 그쵸? 오케이? 내가 나한테 꽃 사다 주면 되지. 또 나왔어. 내가 할 수 있어. 뭐? 내 이름을 어디 속에 쓸 수 있어? 모래 속에. 연인들 받아가면 맨날 하는 짓 있잖아요. 뭐 누구 하트. 그쵸. 연인들 이렇게 이름 사이에다 하트 놓고서 막 맨날 하는데 그거 보통 여자가 안 써. 누가 써? 남자가 더럽게 힘들게 막 뛰어다니면서 써. 그러다가 파도에 지워지면 다시 써. 막 이런 거 하잖아. 사진 못 찍었어. 다시 그려. 하면 또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려. 그쵸? 그거 이제 누가 해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뭐예요? 내가? 하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내가 하면 되겠네. 또! 내가 말할 수 있어. 누구한테 되고? 또 나왔지, 셀프. 요 말 이해돼? 또 나왔잖아, 셀프. 왜냐면 말하는 것도 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나죠. 그러니까 또 셀프죠. Talk to me가 아니라 얘들아, I can talk to myself. 오케이? 우리 tell me 할 때는 여기 사이에 to 안 들어간다 라고 했었잖아. 근데 왜냐면 tell 다음에 무조건 누구에게 하면서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talk는 talk 자체가 대화하다야. 그래서 얘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를 말하고 싶으면 이 에게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내가 나 자신한테 그냥 대놓고 말하면 돼. 그럼 얘들아, talk to myself가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혼잣말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얘들아, talk to oneself 이러면 얘들아, 혼잣말 하다. 이렇게 외워요. 그냥 통으로. 혼잣말 하다 이렇게 외우는데 굳이 뭐 그렇게 내가 나한테 말 걸어주면 돼. 이게 훨씬 좋지 얘들아. 혼잣말 하면 조금 약간 미친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말 걸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동안 갑니다. 왜 자꾸 상어미를 저기. 자, 동안 갑니다. 세 가지. 4월은 뭐라고요? 숫자? 동안 for 2 hours 또 기억해. during은 뭐라고요? 기간의 이름, 명사, 동안 during the vacation 이런 거. 그리고 while은 뭐라고요? while you are sleeping 네가 잠자고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뭐라고요? hours죠. 몇 시간이죠.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얘들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얘들아, 명사의 이름은 솔직히 아니잖아. 이 말이래? 명사의 이름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리고 동사도 절대 아니죠. 차라리 2, 3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없기는 하지만 숫자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죠. 몇 시간 동안이니까. 그래서 4 했어요. 지금 얘들아 여기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얘들아 좀 약간 진짜 왜 저격성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잘 보면 남자가 꽃을 많이 사다 줬으면 얘가 이 말을 할까? 아니라는 거. 남자가 얘들아 막 모래에 막 되게 행복하게 써줬으면 얘가 이 말을 할까? 여기까지 솔직히 위에 두 줄은 괜찮은데 세 번째 줄 몇 시간 동안 내가 나한테 말 걸어주면 돼 라는 이 부분부터는 얘들아 남자가 이거 안 해줬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 위에 두 개는 남자들이 많이 해줬던 걸 그리워하는 느낌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몇 시간 동안 나한테 얘기해주면 돼. 너 그거 안 해줬잖아. 그리고 하나 더 내려가면 더 심해져. 내가 말할 수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연결할게요. tell 다음에는 사람이 나오고. 기억나요? say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이게 내용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내가 그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 어떤 것들? 네가 이해하지? 이거 봐. can't가 아니야. 이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네가 들어주지 않는 그런 말들도
내가 나한테 하면 돼.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쓱 내려오다가 약간 그리워하는 느낌, 그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 이딴 거 나한테 안 해줬잖아. 어, 내가 그냥 나한테 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약간 남자 욕하는 느낌까지 나와요. 네가 이해해주지. 그래서 얘들아 don't랑 can't를 쓰는 게 느낌이 굉장히 달라. 네가 이해할 수 없,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말하면 나도 솔직히 잘못한 거잖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동안 했다면 나도 잘못한 건데 네가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 내가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럼 이쯤 되면 이 don't 하나 때문에 남자가 약간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너 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 이해 안 해줬잖아. 그런 것도 내가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너 나랑 몇 시간 동안 막 얘기해주고 이런 것도 잘 안 해줬잖아. 그것도 그냥 나 혼자서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데리고 가지고 가다잖아. 나는 데리고 갈 수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데리고 가는 것도 또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 들어갔어요? 셀프 들어갔어요. 내가 나 데리고 갈 수 있어. 날 가질 수 있어. 그치? 날 가질 수 있어. 뭐 하고 있네? 춤추고 있는 나를 가질 수 있어. 즉! 클럽 가서 이제 놀면 돼. 그치? 이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얘들아 이 댄싱이라는 게 정말 춤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러 다닐 수 있어. 이 느낌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보통 얘들아 뭐 결혼을 하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디 가서 춤추고 이러고 다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그쵸? 여기서는 꼭 춤춘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I can hold. 손잡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의 손을 잡으면 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보통 그동안 했을 때는 핸즈였죠. 왜냐하면 두 손이니까. 근데 내가 내 손을 잡으려면 각각 손이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그치? 내 왼손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면 돼.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을 잡아주면 돼.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핸즈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핸드로 갔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지금 얘들아 계속되는데 다 셀프였죠. 솔직히 여기도 셀프여야 돼 얘들아. Myself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게 누구야? 나잖아. 여기도 문법적으로 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셀프 해야 되거든. 여기가 후렴 부분이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얘들아 여기선 셀프를 빼고 그냥 노래적으로 me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더 많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이거 지금 선생님이 잘못 만들었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many로 가야 돼요. many more. many more.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 내가 나를 더 잘 여기가 여기 부분이 얘들아 문법이 잘 안 맞아. 왜냐면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려면요. 정확히 가려면 I can love myself more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 여기 지금 문법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어 하면은 얘들아 이렇게 가야 돼. I can love myself more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me라는 표현을 썼고 better를 썼어. 그럼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나는 더 좋은 내가 될 거야 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노래상. 문법적으로 이거 안 맞는 표현이야. 근데 I can love me better 이랬어요. 이거는 얘들아 의도적으로 지금 문법을 파괴시켰어. 그럼 지금 얘들아 문법이 파괴된 me better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me better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의 느낌도 들어가는 것 같아. 선생님 느낌. 오케이? 오케이? 자 누구보다 더? 당연히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거긴 계속 반복이고요, 여러분. 자, 이 절이 시작합니다. 나는 페인트는 동사로 무슨 뜻? 칠하다. 당연하죠. 칠하다예요. 나 칠해줄 수 있어. 또 한 번 명사, 명사 끊을게. 아니면 이거 그냥 형용사로 봐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내 열 손톱들을 무슨 색으로? 체리 레드색으로. 그쵸? 아주 강렬한 레드겠지, 얘들아. 체리 레드.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레드죠. 그쵸?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강렬한 빨간색으로 내 열 손가락 손톱들을 다 칠할 수 있어. 이것도 남자가 못하겠나 봐. 근데, 그리고 나는 I can match.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매치 여기 가세요. 매치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매치는요, 여러분. 짝, 한 짝. 이게 두 개가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 매치거든, 얘들아. 그래서 성냥 있으면, 성냥 혼자만 있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성냥을 어디다 갖다? 비벼야 돼. 그래야지 성냥을 켜다 해가지고 불이 붙는 거지, 얘들아. 그걸 생각하면 돼,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두 개가 반드시 하나하나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얘네들이 딱 맞는 거. 이게 마치예요. 그래서 얘들아 성냥 있고요. 경기도 얘들아 무조건 두 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맞수도 무조건 두 명이서 붙는 거고요. 결혼도 뭐예요? 두 명이서 딱 맞는 거잖아. 맞춰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동사로 가면 어울리다 되고요. 맞춰서 사는 거. 맞수 서로 대결하는 거니까 맞먹다 연결시키다 연결 쫙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성냥을 어디다 딱 맞춰야지 불이 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됐어? 됐어?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열 손톱을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강렬한 레드로 칠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색깔은 맞을 거야. 그 장미들과 색깔이 맞을 거야. 그게 어떤 장미예요? 네가 남겨두었던, 네가 놓고 갔던.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그게 꽃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게. 그 네가 놓고 갔던, 네가 옛날에 나한테 주고 갔던, 네가 버리고 갔던, 네가 여기다 남겨놓고 갔다라는 건 얘들아 이미 이혼했으니까. 네가 그냥 버려놓고 간 거잖아요. 네가 버려놓고 갔던 그 장미들, 그 장미들이랑 딱 맞는 이쁜 색깔의 라드색으로 내 손톱 칠하고 다니면 돼. 지금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나의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살겠다 이거야 이제는. 그쵸? 내가 그렇게 하는데 no remorse. 뭐도 없어요? 후회도 없고 가책도 없고 후회도 없어. 비슷한 말이에요. 두 개 기억하세요. remorse랑 regret이랑 표현.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과거형이에요. 까먹어버렸거든. 다시 한번 every 다음에 단수. 모든 단어를 까먹어버렸거든. 오늘 that 2번 계속 나오지 얘들아. 그게 어떤 단어냐면 네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과거형. 계속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지. 오케이? 자, 나는 처음에는 뭐하고 싶지 않았어?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뭐하고 싶지도 않았어?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 싸우고 싶지 않았다라는 건 약간 포기도 했어. 그냥 너 하는 대로 살게 냅두자. 헤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도 했어. 그리고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울기 시작했어. 포기하고 싶지 않고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버시라고 했어.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이 났어. 그냥 내가 나한테 꽃 사주면 안 돼? 내가 내 이름 바닷가 가서 적으면 되잖아. 계속 셀프. 내가 나한테 몇 시간 동안 얘기해주면 되잖아. 뭐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평생 한마디도 안 하고 살겠어. 그리고 내가 말하면 되잖아. 그동안은 네가 이해해주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춤추러 가면 되잖아. 춤추러 가는데 내가 나 데리고 가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다 셀프였어요, 여러분. 문법에 맞게. 오케이?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아주면 되잖아. 오케이?
여기 다시 한번 얘들아 정확한 거는 I can love me more myself more 이 부분이 문법상으로는 맞는 말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얘들아 여긴 약간 문법하게 그쵸? 너보다 더 잘 아 이거 이렇게 가야겠다 얘들아 미안해 이거 굿 아니고요 웰로 가세요 웰도 웰 베럴 베스트거든 그렇게 가면 얘들아 뭐를 안 바꾼 걸로도 가도 상관없어 오케이? 어 웰 잘 대우해주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됐어? 됐어? 어, 다 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아, 여기서 좋은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되거든. Can love가 동사기 때문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굿으로 가면 얘들아 그런 느낌도 얘들아 의도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문법적으로 가면 그냥 웰로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오케이? 더 잘 나를 너보다 네가 해줬던 것보다 더 잘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자존감이 떨어지.